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선하신 하나님은 착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의 이미지는 진짜 선한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상처를 도려내시는 수술을 그 고통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선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적극적인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인 수술과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다듬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을 예비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와 나훔서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미가서 본문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 그 심판의 화살이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1장과 2장은 들으라 백성들아.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들으라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6장과 7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미가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요나서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나훔서 사이에 이 이스라엘 심판 이야기인 이 미가서가 지금 샌드위치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햄버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티. 굉장히 영어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패티라고. 여러분, 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나서가 중요해요? 나훔서가 중요해요? 미가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아수르의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은 이스라엘 심판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심판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수한 경고를 합니다. 악에서 돌이켜라. 이러다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미가의 활동 시기는 약 BC 750년부터 686년 정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미가가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단 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실제로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실제로 BC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1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유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도 아수르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었던 그 아수르도 그 회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인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민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저 적국의 백성들만도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많은 선교사를 배치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온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주변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본. 요즘은 방사능을 막 배출해가지고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이제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북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 막 핍박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막 넣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방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전 불감증에 우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파트 어떤 거예요? 아파트 튼튼하잖아요. 딱 봐도 와, 위용 있게 서 있는 그 아파트 너무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순살자이. 그래서 철근이 없는 순살자이 흐르지요. 물이 아파트 사이가 강이 돼가지고 은혜의 강이 막 이렇게 흐르는 흐르지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있잖아요, 요즘. 너무나 믿었던 대기업의 아파트들이 순살자이가 되고 흐르지오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도 두려움 없이 막 비 오는데 막 철근이 없이 짓고 비 오는데 막 콘크리트를 묻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살만 하니까 적당히 버틸만 하니까 사는데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위기의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 나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고 광야면 광야, 고통이면 고통, 환란을 수도 없이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 온 우리는 어느 순간 이 평안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또 그런 일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긋지긋한 그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또 쫓길 줄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설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영적인 안전불감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폭력배, 사기꾼,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막 악한 사람들, 막 누가 봐도 딱 그럴 만한 사람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지도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름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처음에는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가운데 샌드위치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중요한데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이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다 둘러 살펴봐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자주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는 더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더 자주 내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들에게 광야로 더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귀히 쓰게 됩니까? 예쁜 그릇? 아주 큰 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정결하게 다듬으셔야 돼서 더 많은 광야에, 더 혹독한 광야에 그들을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다루시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고통의 광야를 다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우리 인생, 우리 특별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4장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남은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낙오자들, 탈락자들, 광야에 머물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미가서에서만 6번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다락방 이단에서 너무 자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라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굉장히 다루는 것을 굉장히 꺼려지게 됐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신천지가 자기들이 그 이름을 써버리니까 이거를 쓰는 게 굉장히 애매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광야를 통과하고 견디고 결국 그 광야를 끝까지 지나서 남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쫓
쫓겨난 자. 그날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 쫓겨난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뭐 인생에서 쫓겨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생각을 해봐도 잘 없는 것 같은데,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다가 집주인한테 뭐 월세를 막 내지 못해서 막 쫓겨나는 장면, 뭐 보따리 싸가지고 등에 짐을 이고 머리에 이고 애를 안고 막 리어카를 끌고 막 집을 나오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쫓겨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쫓겨난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기반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을 나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인생의 기반을 잃고 떠돌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익숙하고 편했던 그 기반을 뒤흔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기반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불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리를 절게 된 자. 6절과 7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저는 자는 누구입니까?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수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얍복강가 에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저는 자가 되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자기 지혜로, 자기 잔머리로, 속임수로 인생을 윤택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이끌고 지금 야곱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떠나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으로, 거짓으로, 속임수로 잃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저는 자, 쫓겨난 자, 이 환난당한 자, 그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을 데리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강한 백성을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한 용맹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백성들을 가지고 무언가 많이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가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이 말씀이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살찐 자를 없애버리신다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나는 살찐 자인가? 제거 대상인가? 하나님의 제거 대상은 아닐까? 빨리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찐 자, 강한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쫓긴 자는 돌아오게 하면 되고, 상한 자는 싸매면 되고, 병진 자는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 필요한 건 강한 백성이 아니라 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남은 백성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있는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모세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막 괴롭힌 애굽 사람을 막 쳐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는 모세를 데려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의 야인 늙은 모세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인생의 대전환점, 이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빼앗고 싸우고 경쟁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적자 생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결국 내 힘으로 내 삶을 영위해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쟁기와 낫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굽 백성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모세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백성,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의 전환점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망할까요? 법대로 사업하고 탈세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장사하고 일하고 안 그래도 빠듯한데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왔는데 십일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예수 너무 잘 믿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망하게 될까요? 아니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분깃 각자의 포도나무와 각자의 무화과나무 아래 우리로 앉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살아내는 문제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광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 고된 인생인데 이 광야는 이 광야를 통과하며 우리는 내 힘을 내 자랑할 것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오직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까워 가시는 그 광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시는 그 인생으로 전환하시는 광야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환란의 광야를 지나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사실은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강한 나라에 필요한 것은 강한 백성이 아니라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지혜와 힘과 재물과 능력과 인맥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우리는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인생의 그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인생의 칼과 창을 내려놓고 쟁기와 낫을 들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놀라운 대전환점을 맞이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내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은 나의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나간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 칼과 창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분깃을 누리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같이 주례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 힘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그 광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쫓겨난 자, 하나님 정말로 환난당한 자, 저는 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강한 나라에 필요한 것이 강한 백성이 아니라 강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히 붙드는 인생,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의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 남은 자들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말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눈앞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목대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 모두 알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광야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유세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더 거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넣거래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광야에 두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광야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 광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하시는 그 훈련의 광야를 우리에게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 그 세상과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광야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생기를 만드는 하나님 그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쟁기와 낫을 들어 하나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란당한 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그 인생에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창과 인생의 칼을 내려놓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그 광야의 인생을 통과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산산조각이 내시네 그 야곱의 그 에돔 광야 그 약복강 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이스라엘로 변화된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강한 나라의 남은 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